사람 이름이죠. J.K. Rowling. 오케이, 그다음 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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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 어떤 일을 하다. do. do 하다시죠. do. 하다시 대장. 그다음 tell. tell. 이게 talk to도 있고 막 이렇게 좀 헷갈리죠. tell. tell. talk to하고 비슷한 뜻이다. To write. 뭐뭐 하는 하다시 앞에 to를 쓰면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 위하여, 뭐뭐 하기 위한, 뭐뭐 해서로 뜻이 바뀌고요. 이 네 가지 뜻 중에 무슨 뜻으로 정해질지는 to write이 어디 속에 들어가면 결정된다. write이 문장 속에 하다시가 아니고요. to write이 어떻게 하다시 속에 들어갑니까? to write은 하다시 앞에 to를 붙였는데 문장 속에 들어가면 이 네 가지 뜻 중에 뭐로 쓰이는지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to write은 뜻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말입니다. 문장 속에 들어가야 결정되는 거예요. to write. 자, 선생님이 저 쓰기 stories. 알아요. 그냥 아는데 선생님이 뭔 얘기하느냐. 지금 네가 이 stories가 단수형이야 복수형이야? 복수형. 여럿을 복수라 하죠. 나한테 복수할 거야가 아니고요. stories. 근데 얘 단수형을 네가 모르고 있어 지금. 틀렸죠 시험지에. 오케이. 다음 이거 저 썼다 wrote. 그렇죠. 발음 잘했어요. wrote. 이런 걸 보고 과거형이라 합니다. write와 did가 합쳐져서 만들어집니다. 준비됐어? 좀 기다리세요. 계속해서 이야기 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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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스펠링을 잘못 썼죠 아까. 네. 됐습니까? 이렇게 y로 끝나는 경우에 y를 i로 고친 다음 es를 하는 규칙이에요. 네. 오케이. 그때 다음에 그렇다면 t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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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선생님은 then 보고 뭐라 그랬냐? 이게 그때란 뜻과 그다음에란 뜻과 그렇다면이라는 뜻이 서로 관계가 있다 없다? 그때하고 그다음에하고 그렇다면이 다 비슷한 뜻이야? 아니요. 다 다른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then은 문장 속에 나왔을 때 뭘 조심해야 되냐. 문장 속에서 그때란 뜻으로 쓰였는지 그런 다음이란 뜻으로 쓰였는지 그렇다면으로 쓰였는지 구분을 해야 돼. 그래서 이 세 가지 뜻을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네. 한 가지 뜻밖에 모르면 이게 만약에 나는 then을 그때라고만 외워놨는데 문장 속에서 그때가 아니고 그렇다면으로 쓰였으면 어 이거 무슨 뜻이야. 문장의 해석이 안 된단 말이야. 제가 이 뜻을 다 알고 있어야 되고요. 아직은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많은 문장을 만나게 되면 구분이 가능하게 될 겁니다. 계속해서 like. like. like 좋아하다란 뜻도 있다. 근데 조심해야 될 건 뭐뭐처럼이란 뜻도 있고요. look like 하면 보다 좋아하다가 아니고 뭐뭐처럼 보인다란 뜻입니다. 태연이 오늘 뭐 잘한데? 어? 아이 찍으래. 오케이. 수고했어. 안녕. 예. 영. 선생님 여기 좀 한글 잘못 써놨는 거 알죠? 리을 미음이야. 네. 고쳐놔야 되겠네. 영 스펠링 틀린 거 아시죠? 네. 영. 예. 그다음 계속해서. 그렇게 하다. do so. do so. do so. 자, 목적을 위해 이렇게 읽는 게 아니고 그냥 뭐뭐를 위해 뭐뭐 동안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뭐뭐를 위해.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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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for you 한번 보겠어. For you. 너를 위해. For 3 days. 너를 위한 for 3 days. 얘가 for가 이런 뜻도 있고 이런 뜻도 있단 말이야. 그렇죠. 그건 그때 시험 말이야. 3일을 위하여가 아니고요. 그때는. 네. 됐습니까? 다음. 그것들을. them. day랑 비슷한데 day는 주어고요. 얘는 목적어. 네.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무엇을 무엇이에 대한 대답이 아니고 무엇을 이란 대답일 때는 맨 앞에 나온 거. 그렇지. 하다시 뒤에 가요. 네. 오. them. 일단 그렇게 기억하고 있네. 좋습니다. 그런 방법도. 계속해서 몸이 됐다. be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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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Right. Right. 다음. 엄마에게 말하는 건 엄마에게 말하기 위해 엄마에게 말하기 위해 에게 말하는 것. To tell. 그렇죠. 됐습니까? 네. 하는 것 하기 위하여 하기 위한 뭐뭐 해서. To tell. To tell. Wri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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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이 되는 중이 되는 것. Becoming. Becoming. E가 없어지고 ing 한다는 거 조심하세요. Becoming. 원래는 ing 붙이기 전에는 m 다음에 e가 있었죠. 근데 e가 아무 소리 안 나기 때문에 없어져 버립니다. 주권 내내 항상. All the time. All the time. All the time. All the time. 이거 아까 틀렸죠? Dream of. Dream of. Dream of. Dream of이 아니고요. Dream of. Dream of. Dream of. 여기서 t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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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ld는 어떻게 만들어졌다? 뭐 속에 뭐 들어가 있다? Told는 did. Did가 뭐 속에 들어가 있다? Did가 tells. Tell 속에 들어가면 told가 튀어나온다. Told. 그러면 묻는 말 하거나 아니라고 얘기할 때 다시 did가 나오면 told는 다시 tell로 바뀌겠죠. 네. 유명한 famous. Famous. 예, 스펠링 아셔야 되고요. 언제 할 때 when. When. 선생님이 너 거기에 세모 해놨지 시험지. 네. 언제만 썼기 때문에 그래. 네. When 뒤에 묻는 말, 예를 들어서 are you, do you 이런 게 오면 when의 뜻은 언제고요. 그렇게 묻지 않는 말, 뭐 웃지 않는 말, when you are hungry. 자, 선생님 설명 좀 할게. When you are hungry, you are hungry. When you are hungry, you are hungry. You are hungry 묻는 말이야, 묻는 말 아니야? 묻는 말. You are hungry 무슨 뜻인데? 나는 배고프다. 그럼 묻는 말이야? 아니죠. 그래서 묻지 않는 말 앞에 when이 오면 그때는 이 뜻이야. When you are hungry는 네가 배가 고플 때란 뜻이야. 언제 배가 고프니가 아니고요. When are you hungry 하면 너 언제 배가 고프니고요. When you are hungry 하면 무슨 뜻이라고? 나는 언제 배가 그러니까 선생님이 도원이 다 잘하는데 한 가지 지적사항. 선생님이 설명할 때 잘 안 들어. 네 말 하느라 바빴어. When you are hungry, 네가 배가 고플 때. 네. 네가 배가 고플 때. 네가 배가 고플 때가 뭐라고 영어로? When you are hungry. 됐습니까? 그럼 네가 화났을 때는 뭘까? 네가 화났을 때. 응. When you are angry. 됐습니까? 네. 자, 계속해서. 해리포터. 해리포터는 뭐 사람 이름이고요. 그다음 계속해서 토트. 토트입니다. 토트 발음은 토트. 토트. 뭐라고요? 토트. 스펠링 주의하시고요. 토트. 계속해서 마마에서 기록하다 적어두다. 마마에서 기록하다 적어두다가 write down. Write down. Write down. Write down. 됐습니까? 네. 오케이. 수고했고요. 그 다음에 다음 숙제가 이게 뭐였더라? 이거는 채연이 거고 네가 방금 한 게 다섯 번째 숙제였나? 221 단어 221 단어 이거네. 네. 아 221 221 이거네. 네. 자, 다음 숙제는 자동적으로 단어가 끝나면 읽기 연습인데요. 읽기 연습의 학습 목표는 뭐다? 당연히 읽기가 잘 돼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 네, 또 다른 목표는 그다음 목표. 네? 그다음 목표요. 읽기 연습. 읽기 연습. 학습 목표가 뭐예요? 여기 뭐 하라 그랬어? 암기하고 그다음에 스피킹에서 쉐도잉까지 하라 그랬어. 네. 이번에는 됐습니까? 이거는 왜 하는 거야? 잘 읽게 만들려고. 그 다음에 이거. 네. 문장 속에 있는 단어 중에서 모은 것을 따는. 14번 숙제. 221 단어지. 221 단어 숙제 다시 하란 말이야.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네.
그리고 세 번째 목표는 뭐? 다음 문장 의미가 무엇일지 해석해보세요. 알겠습니까? 네. 이 세 가지가 목표입니다. 네. 알겠죠? 오케이, 수고했습니다.